이제 부채 가지고요. 목이 신 분인데, 자, 이제, 여기에 처음으로 내가 붙이는데, 사실 나도 겁이 나요. 요 부분 위험한 자리라.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한 그랬는데, 일단 한 20분 뒤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경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또 소리 좀 많이 질러갖고, 그러는데 노래를 못 불러요. 소리가, 거의 그 고음 불가. 그랬는데 지금 노래를 불러봤거든요. 뭐 그러니까 여기 일부러 불러본 거구나. 네네. 예. 예, 바깥에서 먹은 것처럼 여기 목 캔디 먹은 것처럼 목이 이렇게 끓이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덜 느껴져요. 아, 짧게. 아, 그게 여기 바깥처럼 목이 청소해 나갈까? 가글이내는 것처럼 목구멍 여기가 항상 가래는 없는데 까칠까칠했거든요. 그래서 나도 욕심 내가 목에 붙였어요. 약간 얘기 뭐 목. 그러면 그랬다. 그거는 나중에 네. 코로나 같은 그런 어떤 것도 잡는다는 그런 비슷한 말인데. 그거는 저희도 모르겠고 제가 이제 나는 목소리가 중요하거든요. 그렇죠. 그래도 목소리에 나오니까 좋고 사람들하고 멘토를 하니까 신 목소리보다는 이왕이면 깨꼬리 목소리 좋잖아요. 지금 이 목소리가 아니고 좀 청소된 목소리를 바뀌어서 좋네요. 확실해요? 근데, 확실하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? 꼭 물어보는 네, 습관이 있어요. 그게 아니고 오케이. 모든 것은 체험은 본인 자신이 잘 알아요. 오케이. 맞지? 자기 네. 그것만 맞아요. 이상, 또, 목 쪽에 이제 처음으로, 야, 나 겁났는데, 이거 한 30분 정도 이상을 이렇게 붙여놓고, 이제 경험한 건데, 이제 좀 걱정을 했거든, 솔직하게. 근데 이제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게. 아, 네. 저는 옆에 얘기하다가, 목이 뭐, 이렇게 목 쪽에 얘기하시는 것 같,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붙인 거예요. 나도 한번 해보려고. 목이 항상 쉬었기 때문에. 아, 그랬구나. 예, 예. 오케이. 나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이상 포르카노 다이아몬드의 경험담이었습니다.